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돼서 1장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창조를 끝내셨는데 우리는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한 걸음 늦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들이 조금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째 날 창조, 마지막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그 복된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마땅히 그 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복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적 말씀에 담겨있는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복의 의미는 조금 내용이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의미를 좁혀서 창조적인 말씀에 담겨있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우리는 복하면 뭔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잡히면은 아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순환절 특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하나룸 슈퍼 옆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갔다 우연히 그 세계 선교 지도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전부터 그 선교 지도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 지도, 우리 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요. 선교가 지금 된 지역은 어디고 선교가 되지 않은 지역은 어딘가 그것을 쭉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도요, 전 세계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처음 캐톨릭에서 전래되는 200년 전에는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삼국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때도 많은 우리 어른들,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불행한 세대였는가.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그래서 이런 시편 1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말씀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가? 그 119편은요, 주제가 율법이에요, 말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19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한 단락이 시작될 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게 단락의 표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이 시작될 때 또 한 대여섯 절 지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이 119편은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우리 한글이 기역, 니은, 디귿 있고 영어에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곧 첫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처음이 알렙이라는 것인데요. 그 첫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들어갈 때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로 첫 단어가 시작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락 지나고 두 번째 단락은 B로 시작이 돼요. 세 번째 단락은 C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쉐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해가지고 이 시편이 전부 119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할 수 있는 알파벳, 그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편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 중심이 돼야 되겠는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의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언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는데 119편 165절에 보니까요, 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숙제로 드리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는데 숙제인데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여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평안이 없으면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 부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저희 교인 중에서 그 압구정동에 정말 그 대빌라를 가지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데요. 한 분은 신방 중에 이제 그분 댁에 신방을 하러 가게 됐는데요. 집이 이렇게 1층, 2층 복층으로 돼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는 침실이 있더라고요. 그 침실 들어가기 전에 요만한 이제 거실이 있는데 그 거실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그 거실 바닥이 어항이에요, 어항. 유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깔려있어서 그 유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이 이렇게 물이 있고요. 물고기들이 거기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대어들을 넣기 때문에 열대어는 이렇게 온돌을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돌처럼 그것이 이렇게 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게 이제 거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침실이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침실은 불이 나도 타지를 않고 도둑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침실이 지하실에 지하 통로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하 통로에는 차에 딱 타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비상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잘 지어진 집이다 생각하면서도요, 여기에서 누워서 자면서 평안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침실 뒤로 비상통로가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잠자면서 평안할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장치는 없어도 밤에 누우면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얼마나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가장 큰 복을 받으시되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없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론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육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육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복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관리하고 경영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움직여요, 움직여. 하늘에 있는 새도 바다의 고기도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여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그 움직이는 것을 잘 관리했더니 열 달란트가 되고 주인이 돌아와서 더 주시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묻어두고 관리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주신 것을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의 이유도 주시고 감사의 이유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노트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아마 노트 한 권을 다 써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입은 것만 해도 생각을 해봐요. 머리카락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썹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동자에 눈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코마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고 결핍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제게 이것도 없습니까? 저것도 없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관리를 못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창조적인 말씀의 의미에서 보면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뭘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하고 깨닫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날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니까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으라고 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할과 기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역기능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순기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6일째 창조에 끝나고 보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빛과 궁창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묵상할 때 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하모니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난 뒤에 비로소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조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모니를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 심히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복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달아서 아,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평안이 넘치시고 장애물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창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가족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 나오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크신 은사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승업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난밤에도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평강의 밤을 보내게 하시다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게